OSEN는 한용섭 기자, 5위 싸움이 치열하다 못해 점입 가격이다. 5위 LG, 6위 삼성, 7위 기아, 8위 롯데가 1경기 차이 이내로 닫았다. 닭 붙였다. 아시안게임 휴식기를 앞두고 팀당 2경기씩 남았다. 경우에 수에 따라 5위 롯데도 8위 LG도 가능하다. 휴식기를 앞두고 숨 막히는 5위 싸움이다. 후반기 끝없이 추락하는 LG는 운수 좋은 날 이어 졌다. LG는 14일 광주기아전에서 8-14로 대패했다. 선발 김대현 이 2회를 버티지 못하고 7실점으로 무너지고 불펜까지 실점하며 4회까지 14점을 허용했다. LG는 다시 3연패에 빠지며 54승 59패 1무로 승률로 8에서 마이너스 5까지 멀어졌다. 6위로 추락하는 듯 했으나 이날 삼성이 넥센에 난타전 패하는 바람에 6위 삼성의 승차 없이 승률에서 앞선 5위 자리를 어부지리로 유지했다. 삼성은 8회 말 러프의 역전 투런 홈런으로 10-9로 뒤집었으나 9회 신창민이 박병호와 김하성에게 솔로 홈런을 허용하면서 결국 아쉽게 10-11로 패했다. 53승 58패 3무로 LG의 승률 1, 2 뒤진 6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기아는 LG를 꺾고 51승 57패를 기록. LG와 삼성을 0.5 경기 차이로 바짝 따라붙었다. LG는 최근 분위기가 좋다. 팀 타선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최근 3경기에서 69안타 53득점. 위 맹타를 과시하고 있다. 18점 마이너스 21점 마이너스 14점으로 거칠 것이 없다. 최, 형우, 김주찬, 이범호 등 베테랑 타자들이 잘 해주고 있고 톱타자 버나 비나와 4번 타자 안치홍의 방망이도 매섭다. 롯데도 최근 5승 1패로 상승세를 타며 50승 57패 2무가 됐다. LG와 삼성을 1경기 차이로 추격했다. 14일 한화전에서 선발 레일리의 6이닝 3실점 QS 피칭과 이대호, 전준 우의 홈런포가 터지면서 승리했다. 전준우는 8회 투런 홈런을 터뜨리는 등 4타점으로 맹활약했다. 15일 경기 결과에 따라 5-8위 LG 삼성 KIA 롯데 순위표는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형국이다. LG 패배 기아 승리 삼성 승리 롯데 승리의 경우에는 5위 삼성, 6위 기아, 7위 LG 8위 롯데가 된다. LG 패배 기아 승리 삼성 패배 롯데 승리의 경우가 되면 5위 기아, 6위 LG, 7위 삼성, 8위 롯데 순위가 된다. 기아가 나머지 3팀의 0.5 경기 차이로 앞서는 상황이다. 6에서 8위는 승, 차 없이 승률 순서다. 1까지 LG 가남은 이 경기를 모두 패하고 롯데가 하나와 기아를 연달아 꺾는다면 5위 롯데나 8위 LG도 가능하다. LG 2연패 롯데 2연승의 경우에는 기아는 LG를 꺾고 롯데의 패해 1승 1패가 된다는 것이다. 삼성이 넥센과 한화의 2연패를 당하면 5위 롯데 6위 기아 7위 LG 8위 삼성이 된다. 삼성이 넥센과 한화 상대로 1승 1패를 한다면 5위 삼성 6위 롯데 7위 기아 8위 LG가 된 다 휴식기까지 남은 이 경기 승패에 따라 5위 경쟁은 매일 혼돈의 도가니 가될 전망이다. /oran.golbengi.osen.co.kr